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화사한 꽃밭 그림을 그려볼게요. 작업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노란색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어요. 봄이랑 고양이는 잘 어울리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봄 가기 전에 꽃이랑 고양이 여러 번 그려볼게요. 스케치는 미리 해두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누워있는 걸 그리려고 했는데요. 이 그림에는 춤추는 게 더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갈게요. 배경에 녹색을 확 붓고요. 스케치선 연하게 해서 고양이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에 녹색에 이제 옐로우 꽃이 올라갈 거라서요. 흰색 점박이 고양이를 그려줄게요. 이름 하나 지어줄까요? 얘는 쿠키라고 지어줄게요. 왜 그런 말이 있어요. 동물 이름에 음식으로 하면 오래 산다는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과학적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요. 반려묘 반려견에게 그 음식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쿠키로 한번 지어볼게요. 그리고 저에게 그림자 넣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무척 심플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또 너무 기초적인 거라 영상은 따로 안 만들고 지금 잠깐 할게요. 해는 하늘 높은 곳 맨 위에 있죠. 그래서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사람 눈에는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 이렇게 빛이 있고 그 아래 육면체가 있다고 쳐요. 그럼 윗면은 빛을 받으니까 밝고 빛의 반대면은 제일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두우면 아래로 그림자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 왼쪽은 어둡게 중간 톤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제 그림은 이제 밝고 어두움 이 두 개만 처리를 해줍니다. 빨갛게 칠하면 이게 어두운 면이죠. 그러니까 빛 반대 방향에서 어두운 한 톤을 칠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옛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직접 찍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그리파 외곽을 살짝 빨리 잡아볼게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반대 방향인 왼쪽에 형태를 타고 어두움이 이 한 방향으로 이 형태 실루엣을 타면서 그림자가 아래로 떨어지죠. 문제는 이 어두운 실루엣 모양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일 거예요. 아마 이거 물어보신 분이. 근데 요거는 직접 실물을 보고 관찰하는 방법뿐이에요. 평소에 사물을 보실 때 어둠이 어떻게 들이오는지 항상 눈으로 스캔하다시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늘어요. 이게 뭔가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만 이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네요. 아마 천천히 그래도 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 고양이는 왼쪽 상단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른쪽 옆면에 어둠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지금 어둡게 칠하는 레이어는 멀티플라이 처리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밑에 레이어와 겹치면서 이렇게 칠해져요. 자, 레몬 옐로우색 꽃을 그려볼게요. 꽃을 얼마만큼 넣을지 덩어리로 대충 잡아서 느낌만 먼저 볼게요. 좀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충 덩어리로 잡아놓고요. 투명하게 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꽃 한 송이 한 송이 요걸 한 송이씩 잡아줄게요. 아,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2박 3일 걸렸습니다. 아유, 그럼 복붙을 하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복붙을 하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렸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아그리파 사진 있잖아요. 그 저작권에 대해서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은 거의 다 이제 수백 년 이상 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저작권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만 보장되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그렇게 직접 찍어왔으면 찍은 사진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윤리적인 심판은 받을 수 있겠죠. 자, 꽃 아래 풀 모양을 내주고 어둠을 살짝 잡아줄게요. 그럼 평면에서 입체처럼 이제 질감이 느껴지겠죠. 수술을 찍어주고요. 그 아래 풀도 그려줄게요. 꽃이 많으니까 많이 해야겠죠. 꽃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흑색으로 된 갈색을 밑에 이제 좀 깔아줄게요.
풀이 들어갈 자리를 군데군데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디테일하게 풀을 그려줄게요. 이게 외곽을 확장하니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장해서 더 많이 그렸습니다. 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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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